얼마 전부터 오메가3 부작용이 또다시 이슈되고 있죠. 문제 없다고 하는데 오메가3 부작용과 관련해서 어디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오메가3 부작용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심방세동, 쉽게 말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작용이 확인된 것인데요. 굉장히 권위적인 기관에서 발표를 하였고 최근 식약처가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어진 오메가3 제품에 그와 관련된 주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면서 이슈가 커졌고요. 그러면서 자극적인 뉴스나 건강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고 좀 찾아보니까 유튜브 상에서는 평소 오메가3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오메가3 제품도 많이 판매하고 계신 의사네 약사분들이 오메가3 부작용 이슈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저는 오메가3 찬양론자는 아니니까 그분들 이야기가 맞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쵸. 제가 그동안 오메가3가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너무 맹신하지는 마라. 오메가3 굳이 먹을 필요 없고 먹더라도 매일 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제품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오메가3를 고함량으로 먹을 필요는 더더욱 없다 라고 말씀드려 왔는데 그런 제가 봤을 때도요. 이번 부작용 이슈는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면요. 식약처에서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오메가3까지도 주의 문구를 넣으라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여튼 이번 이슈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함량 수준에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왜 오메가3 부작용과 관련된 이슈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에서 논문 인용을 잘 하는 편이 아니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메가3 부작용 이슈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유. 이건요. 연구 논문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아시면 그리고 우리가 연구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다 실적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실적, 공무원분들도 실적이 중요하죠.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서 밥 먹고 살려면 실적입니다. 실적. 결국에 논문을 기계처럼 찍어내듯이 많이 발표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연구한 논문이 대단한 주목을 받아야 어디 취직이 되든 아니면 연구비를 지원받든 하겠죠? 그럼 논문을 많이 발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찾기보다는 이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에서 주제를 찾아서 기존 연구들과 살짝 다르게 연구하고 논문을 쓰면 그나마 좀 쉽겠죠? 이래서 많이 연구된 성분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박도 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전 세계에서 연구가 가장 많이 된 유산균을 사용했어요. 아니면 뭐 오메가3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안전한 성분이에요. 이런 게 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연구한 논문이 대단한 주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울까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수년간 파고들어서 세상에 없던 사실을 밝혀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미 연구가 많이 된 분야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 중 하나를 콕 집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특정한 경우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반박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제껏 밝혀지지 않은 획기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는 연구하는 분들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잖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분들도 돈 벌고 먹고 살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잊을만 하면 오메가3 부작용 이슈가 생기는 게 이런 배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요, 연구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시고 영양제 오르실 때 논문 자료가 있으면 굉장히 신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정말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엄청난 발견을 발표한 논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들이 종사하는 영역도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일반적인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고요. 결국 논문은 특히 영양제나 기능성분과 관련된 논문들은요. 특정 결과를 연구자가 밝혀낸 근거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 최근 불거진 오메가3 부작용 이슈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왜 이런 이슈들이 잊을만 하면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영양제 고를 때 너무 논문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인정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